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영선이라는 자가 세종 지역구에서 공천 취소가 됐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민주당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야 돼요.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한 자신의 전력을 숨기고 후보자 등록을 했었습니다. 앱 투기를 수십억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빌라왕 사태다 전세 사기권으로 자살하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서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도 전세 피해자 사기법 통과라든지 안타까워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가 갭 투자를 했던 분입니다. 수십억 대출을 땡겨가지고 이재명이 잘 잘라냈어요. 이영선은 잘 잘라냈어요. 민주당이 한석은 이럴지 몰라도 원칙을 지키는 이재명, 칼같은 이재명의 이미지가 또 확산이 되면서 몇 석 더 들어오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고 압박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라고 보시는 게 옳아요.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이 영선이란 자는 좀 심했어요. 재산을 깜빡하고 누락을 한 가벼운 수준이 아니고 다수의 누락이 있었어요.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이 한 채의 누락 있었어도 누락은 누락인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누락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이 영선과 배우자가 보유한 건물의 총 가액이 38억이에요 아파트가 총 4채고 오피스텔이 6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개된 채무가 37억 6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빚이 37억 6천 근데 보유한 건물의 총 가액이 38억이에요 그러니까 38억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채무가 37억 6천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거의 40억 돈에 가까운 돈을 갭 투자를 한 게 빼박인 거죠. 이런 미친 누가 공천했는지 공천한 사람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건물 총 가액과 채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재산 누락에 더해 갭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거예요. 이거 빼박 갭 투기죠. 전세 놓고 집 사고 전세 놓고 집 사고 문재인 정권 때 미치도록 갭 투기가 양산됐어요. 전국이 투기꾼들 대상이 됐었습니다. 수백 수천 세씩의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들 양산된 게 문재인 임기 때였어요. 근데 이 영선의 변명은 아니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투자를 했고 공천을 받고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어요. 야, 정치한다는 변호사라는 이 자기 배우자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갭투기를 하고 대출을 땡기고 전세를 놓고 이런 걸 몰랐다고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변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들어온 국내힘스러운 부동산 투기를 하더니 노무현 재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똥 묻은 애들은 오히려 다 더 들어온들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은 이영선에 대해서 칼같이 철퇴를 내렸어요. 이거는 앞으로 진짜 플러스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비상징계권은 당대표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무공천으로 상대 진영에게 의석 하나를 헌납하는 것은 당으로서 막대한 피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지로 긴급하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이 선택한 거예요. 한석 이래도 좋다. 끌고 갔다가 총선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언론에 집중 공격받고 민주당 호가 다같이 침몰할 뻔했습니다. 저 유시민이 압력을 넣은 것 아닌가도 싶고 노무현 재단 똥이 묻은 인간이니까 노무현 재단에는 노무현이 없어요. 저도 노사모 출신이지만 노무현 재단 전 저주합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자원봉사 활동 무급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 애청자 중에 계셔가지고 여기 진짜 개판이래요. 여기는 노무현이 없어요. 노무현 재단에는 사기꾼 재단이에요. 노무현 시체팔이하는 루박들의 재단입니다. 왜 노무현 재단은 수사를 빡시게 안 할까? 유시민 정세균 같은 애들은 빡시게 수사를 왜 검사들이 안 하지? 적폐랑 한몸이니까요. 유시민이나 정세균이나 노무현 재단은 이름만 노무현 달아놓고 얘들 꿀빠는 데였어요. 이영선에 대해서 좀 봅시다. 충남 연기군 출신이고 와 외대 스웨덴 학과 나와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이에요. 민변 출신이면 괜찮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변호사라는 이미지 있었잖아요. 민변 출신이고 노무현재단 대전 세종 충남위원회 상임감사하고 노무현재단 똥 묻고 민변 똥 묻었는데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서민들 악다구리 매기는 갭 투기를 했던 인간입니다. 또 웃기는 프로필이 있는데 대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 위원회 자문 변호사예요. 와 지가 전세 갭 투자 이런 걸로 투기꾼 했더니 피해자들 자문을 해준대요. 와 이거 완전 문재인과네 문재인과. 그러니까 스펙이 사법시험을 패스는 했지만 대형 러펌 갈 실력도 안 되고 학력도 좀 법조계에서는 딸리잖아요. 외대 스웨덴 학과는 변호사다 판검사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출세의 계단을 삼기 위해서 디딤돌로 만들려고 민변에 들어가고 노무현재단 활동하고 진보 쪽에서 설친 것 같아요.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진보파리 노무현파리 한 거죠. 그래서 참 이재명이 잘 걸러냈다. 정말 멋있는 선택이었다. 한석 이런 게 크지 않다. 오히려 몇 석 더 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을 더 오르게 만드는 큰 거 하나 날렸다. 이렇게 좋게 받아주시면 돼요. 아우 잘 잘라냈다 이 새끼. 노무현 재단은 유시민이 이사장을 하고 정세균이 지금 이사장이고 조수진이 유시민이 꽂아놓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사고 이영선도 노무현 재단에서 활약한 사람이고 이 노무현 재단도 한번 개혁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진짜 노무현 사랑하는 사람들이 권력 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는 헤드쿼터로서 이재명 정권 지키는 또 노무현의 개혁 정신을 뒷받침하는 재단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여기는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도 보니까 유시민 찬양하는 유시민 재단이더라고요. 여기 노무현 시체파리에서 유시민 찬양하는 유시민의 개인 재단 느낌이
막 납니다. 내부 고발 많이 됐어요. 노무현 재단 사람들 문제 많다고, 고위직들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곽상원 변호사가 종로에 출마하고 또 출마 선언하고 이러면은 노무현의 사위가 정치 출마, 또 노무현이 출마했던 종로에 출마한다는 건 큰 이벤트 아닙니까? 노무현 재단 차원에서는. 하지만 이런 방구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곽상원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노무현을 오히려. 노무현 이름만 팔겠다. 하지만 노무현의 개혁 정신은 다 거부한다. 근데 이 노무현 재단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싹 갈아엎어야 돼요. 진짜로. 진짜 민주주의 지키는 본부로 만들어서 적폐청산하고 민주주의 지키는 본부 역할을 하게끔 다시 바꿔야 돼요. 정말로. 얘네들 계속 가다가는 진짜 적폐들이 의석 못 차지했을 때 여기 와서 또 월급 받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짓들, 작당 모의들 하고 이러잖아요. 노무현 재단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사진 뒤에다 걸어놓고 노무현 파리하면서 윤건영, 친문 수박, 그리고 이탄희 옆에 앉혀놓고 유시민이 사회 보면서 내각제견 약팔이 같은 토크쇼 하고 토론회 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떠먹이는 토론회 같은 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만 팔고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는 짓들을 하는 곳이 노무현 재단이라고요. 이영선, 노무현재단 똥이 묻은 이영선이라는 건 또 의심스러운 게 역시나 노무현재단 윗대가리는 다 내각제견 주장들인데 역시나 얘도 후보 공약이 헌법 개정을 하겠대요. 대한민국 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 헌법 개정. 아니 무슨 지역구 후보 공약이 개헌이냐, 이게 말이 돼요? 지역구를 위한 거예요? 개헌이라는 게? 국회 개혁 과제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또 면책 특권 삭제와 국민 소환제 도입, 네, 또 4년 중임제 개헌하자, 그리고 책임 총리제 신설하자. 이 책임 총리제라는 게 내각제예요. 내각제로 가기 직전 과정. 문재인이 시도를 임기 내내 했었어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자에서 책임총리제는 말장난이다. 책임총리제는 내각제로 가기 직전 과정인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문재인이 적폐 끝판왕의 지령으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국무총리들에게 책임총리제로 내치를 모든 것을 맡겼어요. 자기는 외교 국방 외치만 하겠다. 이게 내각제로 가기 직전 과정을 임기 5년간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낙연을 책임총리제로 밀어준 게 문재인입니다. 이낙연 총리, 김종필, 이해찬보다 더 센 책임총리 가능할까? 그래서 문재인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보장해주고 국무총리 이낙연에게 힘을 실어줬죠. 책임총리제 하려고. 책임총리제 신설하겠다, 이거는 내각제 개헌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영선이란 자는. 이낙연 총리로 임명할 때 임명 동의되면 책임 총리 하겠다고 언급했어요. 이거 빼박이네. 책임 총리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내각제 개헌하려는 들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재인 책임 총리제 보장, 이낙연 차기 주자로 육성하는 포석일까? 2018년 1월 기사. 그러니까 차기 주자로 키우려는 게 아니고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밑밥 깔기 작업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윤석열이 문재인 꼬봉 아닙니까? 역시나 문재인의 꼬봉이니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도입하겠다. 그래서 한덕수한테 내치를 다 맡기고 자기는 외교한다면서 외국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따오는 것도 성과도 없이 외국만 다니는 거예요. 내각제 가기 직전 과정을 문재인 임기 5년간 해왔는데 그거의 연결선상이죠.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은 외교만 하는 사람이야, 외치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민중들한테 선동하고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치는 국무총리가 다 맞는 거야. 책임총리제. 일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무슨 책임총리제를 신설하고 헌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을 냅니까? 얘도 노무현 재단 똥이 묻어서 유시민 똥이 묻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잘라냈다. 역시나 다 잘 잘라냈어요. 조수진은 이재명이 자른 건 알지만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영선 변호사.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헌법 개정 최선봉에 설 것. 아니 무슨 일개 지역구 후보가 헌법을 개정한다는 거대한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유시민의 밀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유시민이 자기 차원에서 노무현 재단 똥 묻은을 당선시켜서 이재명의 민주당 갈라치기하고 내각제기 하게 하려는 심산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가 뭔데 갭 투자하는 투기꾼 주제에 무슨 헌법 개정이냐, 말이 안 되죠. 잘 잘라낸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율을 몇 프로 더 올려줄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박빙 지역에서 몇 석 더 가져올 수가 있는 단호한 멋진 결정이었어요. 의석수 한 석 줄었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오히려 플러스 될 겁니다. 분명히. 노무현 재단의 실체. 2016년에 이런 글을 남기신 서진희라는 분이 계세요. 생명꽃이라는 닉네임. 노무현 재단, 노무현 파리하는 들의 실체를 2016년부터 아셨던 분이에요. 이재명 시장을 음해하고 짓이기는 세력은 다름 아닌 그들, 친노, 친문, 노무현 재단 이런 들인데 이간책이 어쩌고 한다. 이재명 시장 공격하는 계정들에 들어가 봐라. 10중8구는 사람 사는 세상부터 봉하며 문재인 달 문프 이런 거 내걸고 있다. 그러니까 친문, 친노 이런 들이 다 이재명 죽이게 하고 민주주의 파멸시키는 들이라고. 다른 애들이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노무현 파리 하는 들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고 2016년부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때 친문 세력들의 실체는 어느 정도 느낌 있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을 너무 지지했었기 때문에 연말도 안 가서 이재명 시장처럼 당하는 모습을 안희정 지사나 박원순 시장도 똑같이 겪을 것이다. 완전 쪽집게 예언가시네. 서진희님. 안희정 깜빵 갔잖아요.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그냥 했네 했어 사건입니다. 단순한 불륜건이었는데 안희정 날라갔죠.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죠. 똑같이 이재명이 당한 것처럼 안희정 박원순도 겪을 것이다. 지금은 예고편이다. 문제는 아니면 다 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름이 판정했다. 문재인 아니면 다 적으로 상정하는 이 문술남, 문파, 문꾸로 소리, 문파들. 이때부터 문재인 정권 만들기 열심히 했었죠. 그들은 내년 대선이 아니라 자신들 정치적 입지 강화에 있다고. 이재명을 수년간 죽이게 해왔던 들이에요. 친노, 친문 애들. 그러니까 가짜 친노 애들이죠. 이쪽 애들이 지금 적폐들이에요. 이 좌파 쪽이 또 새로운 형태의 적폐로 성장 발전하게 되어서 지금 이재명을 더 악랄하게 죽이고 있어요. 국민의힘 애들보다 더 악랄하게 이재명 죽이게 했던 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선이란 자 노무현 재단 똥묻은 잘 잘라냈고, 그리고 이재명이 이 한석 잃은 거를 몇 석 더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국내임 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내임 쪽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벌백계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기라든지 처단을 했다. 이재명은 이제 국내임 장진영 땅 투기 의혹에 후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명분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언론에서 욕하고 공격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은 깨끗이 했으니까. 그래서 국내임의 장진영이라는 사람 있죠. TV에 예전에 많이 나오던 변호사인가? 네, 양평에 공흥 쪽에 땅 투기를 해가지고 빤히 이제 증거가 나왔는데 장진영 후보 물러나지 않으면 지도부가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죠. 이재명이 잘하네. 국내임도 지금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장진영이라는 사람이 뉴스타파에서 이제 파헤쳤어요. 장진영이 가족 기업으로 알려진 밸류업 코리아를 이용해서 양평 공흥리 일대 땅 약 2,500평을 매입했대요. 이게 양평 공흥리 일대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에 서울과 연결된 양평역과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는 거리의 땅을 부친이 이사로 재직한 금융기관 등에서 90% 이상의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매입했어요. 평당 250만원에서 320만원대에 매입한 토지 시세가 이미 평당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와, 벌써 한 3-4배 장사를 했네요. 투자한 거 3-4배. 어휴, 이런 투자권 있으면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연줄이 없어서. 땅 투기 의혹이 반복되고 이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조차 없는 후보에게 국민을 대표할 권한까지 부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국회의원 배지를 그저 땅으로 돈벌 수단 취급하지 않겠느냐고 일갈했어요. 장진혁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시스템 공천 운운했던 국내임 지도부가 책임지고 공천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선 한석 날아간 거는 전혀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잘 됐고 국내임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아주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신의 한 수고, 이재명의 민주당의 표는 전체적으로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애 끌고 가다가 총선에서 언론이 이거 파헤쳐서 공격당하면은 민주당은 같이 공멸하거든요. 이런 결단력 있는 모습, 보수 유튜버들도 이재명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 척하지만 알고 보면 이재명을 칭찬한 거예요.